반갑습니다. 지리민정팀입니다. 이제 3월 모의고사가 끝났는데요. 자, 3월 모의고사를 철저하게 준비한 친구들은 좋은 점수를 당연히 기대했겠지만 아직 한 바퀴를 못 돌린 친구들이 상당히 많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3월 점수에 너무 큰 에의를 두지 않을 것도 될것 같아요. 제가 뭐 총평 캐스트도 찍었었는데 사실 한국 지리 이번에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3월 모의고사 치고는 저도 딱 봤을 때 애들 많이 어려웠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 그 어려웠던 문제, 뭐 많이 헷갈렸을 것 같은 문제가 8번이라든지 또 11번이나 그리고 19번 문제. 근데 사실 이런 부분들이 6평이라든지 9평에서 되게 전형적으로 나오는 문제들입니다. 특히 최근에는 인구 변화와 관련되는 문제들. 각각의 뭐 신도시를 주고 인구의 변화 문제 정말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좀 세밀하게 공부를 해야 되고 되게 지엽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한국 지리. 킬러 문항이 딱히 있었던 건 사실은 아니야. 킬러 문항이 딱히 있었던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이 3월 치고는 저는 항상 3월 모의고사 총평을 할때 그랬거든요. 얘들아, 3월 모의고사 그냥 쉬웠어. 그냥 무난했어라고 했는데 이번에는 3월 모의고사 치고는 꽤좀 난이도 있게 출제가 됐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한번 1번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뭐 앞부분은 사실은 상당히 쉬웠던 부분들이고요. 자, 1번부터 갑니다. 다음 자료에 가나섬에 대한 설명으로 오른 것 했습니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등대 스탬프 투어 해가지고 가는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 지역에 위치한데 뭐 우리나라 국토의 최동단이면 독도지. 등대원이 상주하며 동해를 운반하는 선박의 안전에 기여한다. 자, 가는 바로 동해죠. 자, 나는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이야. 우리나라 국토 최남단 어디죠? 마라도죠. 제주도 남부 해안을 운항하는 선박의 길잡이 역할을 한대. 아, 이 등대가 바로 마라도에 있는 등대구나. 자, 동해의 독도죠. 동해가 아니라 동해 독도. 독도는 최종 빙기의 육지와 연결되어 있었다. 이거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계속 강조를 했었습니다. 정말 잘 나오는 부분이고요. 빙기 때 우리나라에서 서해와 남해는 어때? 수심이 얕았단 말이야. 지금도 수심이 얕고. 그래서 우리나라, 일본, 중국이 다 붙어 있었는데 울릉도와 독도는 빙기 때도 지금도 역시 따로 떨어져 있었다는 거. 아, 그래서 빙기 때 육지와 연결되어 있지 않았죠. 자, 종합해양과학기지, 그쵸? 맨날 마라도 주고서는 이곳에 종합해양과학기지가 있다. 얘는 마라도에서 남서쪽으로 149km 떨어진 이어도에 위치하고 있고요. 가는 나보다 일몰시각이 빨라야지. 우리나라에서 제일 동단, 독도가 일출하고 일몰이 가장 빠르고요. 가나 모두 신생대 화산활동, 그렇죠? 신생대 3기 말에서 4기 초의 화산활동. 가나 모두 영해 설정 시 직성기선이 아니라서 뭐였어? 우리나라 통상기선. 통상기선을 적용하는 바다가 어디였어? 썰물을 기준으로 하는 거고, 동해에 있는 울릉도, 독도, 그리고 남해 쪽에 제주도와 마라도, 통상기선을 적용하고요. 나머지 서해와 남해는 직성기선을 적용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사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뭐 많이 나오는 유형이었고요. 어렵지 않게 갈수 있었습니다. 4번이었죠. 자, 2번 문제. 2번 문제는 지리서와 관련된 국토의 이해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조선시대 제작된 지리제 일부에 옳은 설명을 찾으라 그랬어. 가나는 신증 동국 여지 승랑과 특례지 항상 주어집니다. 주어지면은 너희가 그게 조선 전기인지 후기인지를 찾아야 돼. 자, 우선 조선 전기의 지리서는 특징이 어땠어? 국가가 편찬을 하는 관찬 지리서죠. 그리고 백과사전식으로 서술이 됐기 때문에 상당히 객관적인 자료들이죠. 그에 비해서 조선 후기는 개인이 편찬하는 지리서, 그것을 사찬 지리서. 설명식 서술로 되어 있고요. 나의 삶, 그러니까 개인이 편찬하다 보니까 나의 주관이 상당히 많이 개입이 됩니다. 주관적. 조선 전기에는 세종실록 지리지, 동국여지 승람, 신증 동국여지 승람 등등이 있었고 우리가 조선 후기에 봐야 되는 중요한 지리서 바로 뭐가 있어? 그렇죠. 이중 안에 택리지가 나옵니다. 이거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 얘를 봤더니 건씨 연역 땡땡 산천 땡땡 이거 뭐예요? 그치? 조선 전기에 얘가 바로 신증 동국여지 승람이 되겠네. 자, 나는 춘천은 옛 예매기 1000년 동안 도급했던 도로 소양강에 접해 있고 땅땅땅 설명식으로 나왔잖아. 얘가 바로 이중한 조선 후기의 택리지야. 자, 그럼 가는 국가 통치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해 제작됐다. 그렇죠. 조선 전기니까 맞는 얘기가 되겠죠. 나는 가보다 제작 시기가 늦죠. 조선 후기. 기억. 여기 한번 읽어볼게. 본래 탐라국. 니네 탐라국이 어디야?
바로 제주도입니다. 만약에 걔를 몰라, 계속 읽어. 전라도 남쪽 바다 가운데 있는데 한라산이 나와 있잖아. 아, 한라산 제주도에 있잖아. 주 남쪽 20리에 있는 진산이 있대. 그 산 꼭대기에 큰 못. 얘가 바로 뭐야? 백록담 아니니? 백록담은 화구호죠. 자, 기역은 분화구 한모로 물이 고여 형성된 칼데라호다. 자,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사실 이 부분은 국토의 이해 부분을 냈지만 여러분들한테 화산지형에 대해서도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형 단원. 화산지형. 우선 화구호와 칼데라호의 차이. 화구호는 그냥 마그마가 빵 분출을 했어. 거기에 물이 고인 거야. 걔가 화구호. 칼데라는 화구가 쾅 주저앉아야지. 한몰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돼. 그래서 걔가 바로 칼데라호고, 칼데라호는 우리나라 딱 하나밖에 없어. 백두산의 천지. 그리고 우리나라의 칼데라 분지가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어디죠? 울릉도의 나리 분지가 있죠. 자, 그 다음에 니은. 그러니까 이건 틀렸고. 춘천은 옛 예맥이 천년 동안이나 도우펜던터로 소양강에 접해 있대. 산 속에는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으며 두 강이 한복판으로 흘러간다. 기후가 고요하고 강과 산이 맑고 하나며 땅이 기름져서 여러 대를 사는 사대부가 많다라고 해서 땅이 기름진다는 건 땅이 상당히 좋으니까는 여기서 식량이 되게 많이 난다는 거야. 가거지. 이 중에는 사람이 살 만한 가거지의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그게 먹고 사는 거와 관련 있는 첫 번째가 생리. 그 다음에 두 번째, 배산 임수, 풍수 지리. 세 번째, 이곳의 사람들의 마음씨, 인심. 그리고 아름다운 경치인 산수야. 얘는 땅이 기름지르다라는 거는 먹고 사는 조건이잖아. 그게 바로 뭐니? 인심이 아니라 생리와 관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니네 요즘에 이 택리지, 이 중에 택리지. 예전에는 6평이라든지 9평에서 항상 제시했던 게 대동여 지도를 상당히 많이 물어봤다면은 요즘에는 지리서 얘기, 특히 이중안의 택리지를 잘 물어봐. 6월에는 충분히 택리지만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는 정확하게 구분을 해두시고요. 특히 가거지의 조건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인심이 아니라 생리가 돼야 되니까 정답은 1번 가시면 되겠고요. 사실 한국 지리의 문제가 제가 얘가 몇 단원이야 그런 게 아니라 좀 융합이죠. 여기에다가 지금 지형 단원이 같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니네 얘들아, 지리는 그냥 단순하게 이 한 문제 여기가 아니라,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항상 뭐라 그러냐면은 기출문제 풀면서 가지마라고 얘기를 하는 게, 개념을 끝까지 다 하고 가야지 융합 문제들을 같이 풀 수 있어. 그러니까는 막 문제 풀면서 가지 말고 개념을 우선 철저히 하고 가셔야 된다는 거.